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허머 감사 주일이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를 준비하고 회복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야 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좋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 한없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년 7월 첫 주에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의 생업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도 바로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백성은 그의 종이다. 그의 종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받은 백성이 순종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아멘. 21절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면서 먼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너희들이 바쁜 농번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백성들과 함께 쉼을 얻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하루를 구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그 안식의 연장으로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아멘. 매년 세 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출애굽을 기념했던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의 추수를 감사하는 칠칠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의 하나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수장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번 매주 한 번 안식일을 지킬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연장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며 세 번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며 또 그 감사가 생활화되면서 체질화되는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며 감사해야 한다, 절기를 지키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요 굉장히 몸이 아픕니다. 운동을 평소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뻐근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온몸의 근육이
운동과 맞추어지면서 자연스러워지게 되죠. 그때부터 운동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감사는 처음에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옆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매우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감사가 생활화되고 생활화된 감사가 체질화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불평과 비판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가나안 땅은 결코 불평과 비난밖에 없는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일을 보내고 맥추절기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받은 바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은혜는 아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감사가 아닙니다. 생각만 하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내 몸의 육신이 늙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마음이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도 깊은 생각 가운데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보내고 안식일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어원은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이 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라는 것은 내 인생에 받은 바 복을 헤아려 보자 이거예요. 내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고 그 헤아린 복이 정말 느껴지게 되고 감사가 될 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이웃들과 함께 표현하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아멘. 너희 모든 남자라고 하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만 예루살렘에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너희의 모든 남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영적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세 번씩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자신들을 보이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를 잘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매년 모든 남자, 특별히 영적 가장은 온 가족과 함께 그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가정인 우리가 풍요한 가운데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 풍요할 때는 감사가 쉽습니다. 그렇죠? 풍요할 때는 감사가 쉬워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는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할 때마다 그분들은 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이해해 주세요. 코로나가 너무 두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인 전염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한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영적 가장은 풍요할 때도 감사,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잠시 멈추어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풍요하면 풍요함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계획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예배를 하면서 잠시 멈추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의사들은 걸음걸이만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디에 무엇이 힘들다라는 것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게 통찰력이에요. 의사의 통찰력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옷가게 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통찰력. 저 사람이 옷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의 통찰력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실까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성도의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떠나보낼 때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랜 질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점점 본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 제가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목사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늘 기억합니다. 아, 그분이 몸이 나빠지는 순간에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라고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많은 순간들이 필름처럼 다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권사님도 필름처럼 그 고마웠던 순간들을 다 지나가면서 제게 고맙다고 이 말을 내가 숨이 거두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감사는 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붙잡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복을 복대로 힘을 헤아려 카운터 해봐라, 헤아려 보라.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한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있을 때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연이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너와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모든 것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라고 말했죠.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자족함이 없이는 결코 그 가정에 자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진심으로 준비된 예물을 감사로 표현하되 너와 내 자녀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도와줘야 될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맥추절에는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가 너와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때 너 자신에게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족들이 자족합니다. 그래요. 네. 나는 없다고 없다고 투덜투덜 투덜투덜 투덜. 근데 너는 왜 투덜거리냐? 아니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정의 복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영적 가장인 내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 감정과 의지로 드리지 않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물질을 표현하여 드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할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내가 생각해보고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바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물질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요 감사를 표현하는 축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드리고도 은혜를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내가 물질을 드릴 때 내 생각과 의지로 판단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내 인생에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물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날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예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분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귀한 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자존감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한번 회복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생각하지 말고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그 마음이
가족 식구들에게 전달되고 그 가족의 식구들이 전달될 때 목회자에게 전달되고 또 이웃들에게 전달됨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과 절기에는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구별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봄 추수를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면은 이 새끼를 어미 젖을 짜라 가지고 삶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주술적인 우상 숭배의 잘못된 습관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새끼의 살에다가 어미의 젖이 스며 들어가게 되면 바알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로 땅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 두 마음을 가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감사로 드림으로 구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처음 익었다고 좀 시들시들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처음 익었으니까 시들시들한 거 드리지. 그게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탁 드리고 구분하여 드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헌신이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첫 열매인가 말이지. 왜 첫 열매인가. 22절에 보면 맥주의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했어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은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에 처음 시간, 내가 겨우 잠이 들 깬 시간 말고요, 내 몸이 또렷할 첫 시간, 그 시간이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여호와를 공경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좋아하는데 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도대체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 열매는 순수한 처음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데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순수했던 그 사랑,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처음 열매가 아닐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처음 익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도 좋고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이중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처음 신앙이 있잖아요. 그 처음 신앙과 순수함이 처음 열매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마음, 처음 예수를 믿어서 기뻐했던 마음,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 처음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마음 따라가면 순수한 마음 잊어버린다, 그 마음 따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린다, 그러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라, 그 마음을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의 마음과 멀어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자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신앙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며 그 말씀을 사모함에 들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최고로 대하십니다. 나는 처음 마음이 아닌데 나는 마음이 변질됐어요. 처음 봉사하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심이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처음 직분을 받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대우해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것이라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나를 대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매주일 너희들이 예배 와서 감사해라, 그 감사로 부족하니까 체질화되려면 절기를 삼아서 그 절기대로 그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우리가 너무 척박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척박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참 물질을 소유하기가 힘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척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직분도 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내게 최고의 대우를 해달라,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열심을 가질 때 그 열심을 회복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그 열심을 줄게, 최고로 너희들의 인생을 대접해 줄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되면 반드시 복받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가 체질화되면 반드시 복받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이고, 오늘은 감사가 있냐고요. 감사가 체질화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감사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반대하는 이방인들은 내가 다 쫓아버릴 것이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라는 것은 물질을 많이 주겠다, 땅을 넓혀주겠다, 영향력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훈련을 받지 않는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할 줄 압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감사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내가 너의 땅을 넓혀줄 것이고 물질을 크게 할 것이고 영향력을 줄 것이다. 소수로 살아간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소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소수입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도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의정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한테는 내가 물질도 줄게. 네, 아멘을 안 하시네. 물질도 줄게. 땅도 넓혀줄게. 영양도 쭉 줄게.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자, 또 보실까요? 두 번째 복은요,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절기 때는요 일주일씩 머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집을 버려두고 일주일을 머문단 말이죠. 그러면 가는데 한 주, 돌아오는데 한 주, 머무는데 한 주, 그러면 21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딱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안전한 곳입니까? 사방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약탈하고 준비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시간 가운데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떤 일도 펑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예배를 하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은 오늘 우리를 돌아볼까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저의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많이 기도해요.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가 회복되면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내가 너의 경제적인 복을 줄게.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게. 내가 보호자 되어줄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화된 감사는요, 그 감사가 있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가 있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혹은 점심을 드시면서 우리 성도들끼리라든지 가정에서 감사 릴레이를 하십시오. 가정이 딱 돌아앉아서 감사 릴레이를 하세요. 내가 어떤 감사가 6개월 동안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6개월을 살아갈 것인지, 이걸 계속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누는 시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안 믿어도 함께 일에 동참하세요. 딱 손을 잡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 둘 만들기 시작하면 감사가 훈련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부분이 감사의 마음이라 그랬죠. 이 감사의 마음은요 훈련을 안 하면 쉽게 노화가 돼버려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주의를 통해서 가족들과 성도들이 앉아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가는 내 감사의 마음이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 릴레이를 오늘 하루 점심이나 저녁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릴레이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저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그 생활화된 감사가 체질화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